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35절부터 44절까지만 봉독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다 전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가 조금씩 뒤로 딜레이가 돼서 다른 때보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예배 시간이 길어질 예정입니다. 못 견딜 사람은 지금 나가시고 조금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가실 사람 가세요. 네. 지난 부활절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렇죠? 부활절 3일 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고 부활절은 우리들이 많은 슬픔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갑판까지 나왔다가 친구들을 구하려고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 온유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유양의 태명이 부활이었답니다.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3일 뒤 온유가 31번째 희생제로 발견되던 그날이 4월 19일 지난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31번째 희생제로 발견되던 그날 그 팽목항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딸이 그 사명 죽은 아이의 명단 가운데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온유왕을 통해서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유왕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모님의 담담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특별히 온유왕의 장례식에 조문을 놨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기도를 받고 이 평안함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천국으로 떠나는 길에도 그렇게 복음을,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한 신앙인 어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신비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부활 역시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설명하기 참 힘든 것이지만 살아나는 것, 또 무엇보다 영적인 신비,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믿음에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름까지 불렀을까? 아마도 그 사람이 또 묻고 대답을 했어요. 아마 이름을 안 불렀으면 다른 시체들이 다 일어날까봐 아마 그 이름을 부른 것이다. 어떻게 그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가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났던 나사로는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에서 우리들이 사는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생의 부활입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좀 더 밝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걸림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 어거스틴은 그의 삶에서 그는 성실하게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알아서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특히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36절부터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만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들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릴 뿐입니다. 씨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신비. 요즘 생명공학, 유전공학이 참 많이 발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미래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유전공학 역시 생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신비를 풀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산대로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이다. 윤회 사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창세기의 창조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그런데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부활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 뭐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외갓집에 할머니 댁에 가보면 그걸 종자라고 하나요? 다 옥수수를 다 먹어도 안 먹는 옥수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 하려고 그러죠? 다음에 심으려고 그거를 종자라 그러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종자? 네. 아, 씨종자. 고맙습니다. 감자도 고구마도 우리들이 수확을 해서 다 먹지만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남겨진 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당연스러우세요? 식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의 영역에도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할린의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할린은 8월에 얼마나 연어가 많이 잡히는지
사람들이 그 살인의 인사는 여론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떠서 잡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도 영성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연어를 잡으러 갔어요.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몽둥이 들고 떠오르는 연어를 탁탁 쳐서 연어를 잡았던 기억이, 연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기 열흘을 있는 동안 우리 팀들의 가장 심한 욕이 연어나 먹어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매끼 연어를 먹었어요. 근데 그 연어가 이만해요. 여러분, 연어 알을 보셨습니까? 아마 눈알보다 조금 작은 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알에서 그만한 연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 신비로우면 캐비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상어알, 그것은 정말 작습니다. 근데 연어보다 훨씬 더 큰 상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신비를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성장의 신비, 죽는 신비, 생명이 이어지는 신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도 그와 같은 신비니라. 39절부터 4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라. 씨를 뿌려도 다 같은 씨가 아니듯이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부활은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신비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로 소망적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한 글에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이 런던을 대공습할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폭격이 일어났고 이제 한 가정에 폭격 때문에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딸아이를 데리고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폭탄이 떨어져서 깊게 파인 웅덩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내려갔답니다. 딸아, 내려와라, 일로 내려와. 그런데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빠가 안 보여요.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깊게 파인 웅덩이에 아빠가 내려가 있는데 그 밤에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네가 아빠를 보지 못하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뛰어내려. 딸아이가 뛰어내립니다. 딸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딸은 캄캄한 곳으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딸아이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딸아이를 붙잡아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화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튼이라고 하는 이 코끼리가 호튼입니다. 저 코끼리가 살고 있는 저 정글의 이름이 룰루랄라 정글입니다. 룰루랄라에 여러 동물들이 살아요. 근데 저 코끼리가 귀가 박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티클 속에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근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저 티클 속에 무슨 세상이 있어? 그렇게 작은 존재는 없어. 근데 호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큰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호트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작은 씨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을 시장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속에 있는 생명을 귀할까? 구할까? 모든 생명이 귀한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기에 캥거루가 저 마을의 대장입니다. 나쁜 캥거루입니다. 그래서 호튼을 위협합니다. 야, 그 세상이 없다고 얘기해. 그럼 너 살 수 있어. 아니면 너 죽일 거야. 호튼에게 고민이 됩니다. 그냥 부인하면 될 일인데 도저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튼은 목숨을 걸고 부인할 수 없느라고 그리고 그곳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만화영화지만 저것을 보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의도가 있는 만화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책을 읽는데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 LA에서 지진이 일었을 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잠깐 지진이 나는 동안 멈춰 섰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하이웨이를 올라가게 돼서 다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가던 차들이 다리를 가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세우고 보니까 글쎄 그 다리 중간이 지진으로 뚝 끊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차 두 대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밤에 누가 이렇게 차를 세우나 해서 그냥 가다 뚝 떨어집니다. 근데 저 뒤에서부터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저 버스를 멈춰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버스에서 막 하이빔을 치고 비키라고 빵빵거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비키지 않습니다.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고는 그 다리가 잘려진 걸 보고는 버스 기사와 모든 승객들이 버스를 돌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책을 보게 하셨는지, 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니, 호튼이라고 하는 이 코끼리에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적에 들어가면 죽는데 살려야 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게 사도바울이 부활장을 썼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구나.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채찍을 맞아도 내가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것,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았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아마 사도바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유혹과 정욕, 쾌락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일 우리들이 이 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너희들이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그 진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그러나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생명의 세력이 있고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끊임없이 생명의 세력을 잡아 끌려고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며 뭐 무슨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보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10명이 넘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10명이 넘는 예수님도 활동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짝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짝퉁. 여러분, 명품 중에 짝퉁이 제일 많은 명품이 뭔지 아세요? 루이비통하고 몽블랑이랍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루이비통하고 몽블랑은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폐기 처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값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루이비통하고 몽블랑은 짝퉁들이 많이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했더라면 이렇게 사이비들이 많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신앙, 우리들이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신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리는 KTF의 그 조소환 씨가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지키려면 절대로 값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값을 내리는 순간 물건을 먼저 산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물건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모방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라는 겁니다. 바카스가 히트를 치기 시작하자 병모장, 병모양 똑같은 글씨에 유사한 제품들이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 비타 500이 히트를 치자 비타 100, 비타 1500 등 역시 유사 제품들이 수없이 출시됐습니다. 물 먹는 하마가 인기를 얻자 물 먹는 젖소, 물 먹는 암소, 물 먹는 코뿔소 등 제습제 시장이 완전 동물농장이 됐습니다. 이런 주변 제품은 얼마나 팔릴까? 팔리기는커녕 결국 바카스, 비타오백, 물먹는 하마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공고히 박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등 브랜드를 더욱 1등으로 만들고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니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데 갑자기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해서 교회를 욕먹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이단들이 수천 년 동안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단들로 인하여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떤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비한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서로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신비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마치 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주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이 목숨을 잃어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들이 마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고 온전히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온전히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양이 갑판까지 올라와서 아이들을 위해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마음, 물론 누군가 선한 마음을 가진 의인도 있겠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치, 그것은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몇 해 전 사모님들을 위한 BTD를 인도할 때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송정미 사모님이 와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간증했어요. 그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어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늘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 생명의 위협을 잃을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끝나지 않고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그 신비함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그 신비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지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죽음의 나락에서 어두움의 끝에서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우리의 마음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설명이 안 되는 이 부분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붙잡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으로 뿌리면 생명으로 얻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봄이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